손길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.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주님, 그 필요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. 특별히 세상 가운데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할렐루야.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.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?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.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기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다 같이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. 주심을 믿습니다. 여러분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. 죄종들이 안수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으로 기도하십니다. 주여! 주여!